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있을 때는 무늬가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없을 때 무늬가 이상하게 자주 오는 친구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살짝 보이는데 저희 더주의 로고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레드아이 아머드 스킨크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몇 마리 들어왔을까요?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10마리 가까이 되네요. 그죠? 근데 은신처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들춰보면 이런 식으로 숨어 있어요. 얘가 30마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숨어 있습니다. 얘네가 되게 소심한 성격이라서 사람이 보이면은 굳어버려요. 이뻐. 그래서 소심한 성격만큼 핸들링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온도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23도에서 24도. 저온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들을 20도 정도에 키우면 방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끊겼는데 얘네들이 저온종이라고 해가지고 20도 막 19도 이렇게 키워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얘네들이 파충류잖아요. 가지고 있는 체온 자체가 아예 없는 애들이다 보니까 온도 자체가 낮아지면 요 친구들 신진대사가 지금도 느린데 더 느려져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이제 거기에서 20도로 계속 유지되면 거식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 좋아서 23도, 24도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제가 지금 만지고 있지만 요 친구는 이제 일주일 넘게 만진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 보여드릴 때나 가끔씩 이렇게 꺼내서 들쳐서 보여드리고 다시 바로 넣고 이런 식으로만 보여드리고 있어서 요 친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잘 적응을 할 거고요. 네, 키우는 방법은 이게 끝이에요. 바닥재는 저희는 에코허스에다가 허스크 조금 섞어서 이렇게 해줬고요. 여기에 플러스 큰 물그릇. 물그릇이 필수로 좀 크게 들어가야 되는 게 얘네들이 서식 환경이 되게 습한 지대에 살다 보니까 습한 거 플러스 습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습한 환경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또 에코허스를 축축하게 이렇게 짜면 물이 나올 만큼 유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유지를 해주시면 요 친구들이 당장은 문제가 안될 건데 이제 습진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꾹 눌렀을 때요 정도 묻어나오는 딱요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지해 주시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분무기 있죠? 분무기로 물 조금씩 분무해 가면서 네, 유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애들이 되게 귀여운 게 이렇게 넣어주면 쏙쏙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는 애들이라서 이제 조금 빛을 봤으니까 은신처에 넣어줄 겁니다. 세상에 되게 많네요. 그러게요. 얘네들 중에 소리 내는 애가 한 3마리 정도 있었거든요. 걔네는 진짜 엄청 용감한 애들. 지금은 뭐 소리도 안 내네요. 조심해요. 이게 세라믹 램프를 저희 매장에서 해줬는데 그 이유가 저희 매장이 지금 20도예요. 20도에서 21도 정도 나오는데 이제 겨울이 넘어가고 이제 봄이 됐는데도 저희 매장은 지하다 보니까 조금 밤에는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라믹을 해줬습니다. 세라믹이 좋은 점이 불이 안 나와가지고 불에 예민해서 빛이 있으면은 잠을 못 주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데 단점 딱한 가지가 이게 꺼졌을 때 수명을 다했을 때 알아차리기가 조금 힘들다는 장점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 있었어요? 네. 네,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아머드 스킨크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매장에 크레스트 게코도 계속 들어오고 아니면 레오파드 게코 또뭐 있죠? 들어온 거야? 네. 양수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양서류들도 많이 들어왔고 되게 비주류 파충류들도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거 아, 토끼도 들어왔다. 아 맞아. 토케이도 되게 예쁜 애들 들어왔거든요. 지금 오늘 바로 들어온 애들이라서 세팅을 바로 못 해줬는데 패턴리스죠. 네. 어떤 패턴리스라고 말하는 열성 패턴 있습니다. 열성 네. 패턴리스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예쁜 애들이랑 뭐 양서류, 절지류, 파충류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매장에 찾아주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